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밥만 자르고 싶었는데 다 자르라고 하네요. 나머지 자르겠습니다. 보여주려면 뭐 화끈하게 딱 보여줘야 할 거냐 보셨습니까? 아니 뭐 보여주는 건 항상 화끈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애는 열심히 하죠. 손 포지션 같은 경우 네네. 이쪽 이제 접촉 좌측이랑 우측이랑 이제 바뀌었을 때 네네. 가장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양쪽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손 포지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바디 포지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공감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 기준으로 항상 하거든요. 센터 기준으로 중심에서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제 몸이 와서 형태감 이렇게 잘랐는지 반대편에서 몸이 와서 이렇게 잘랐는지 그래서 바디 위치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 바디 포지션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보면 인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 아웃 아웃 지점은 항상 보면 반대쪽 잘랐을 때는 아웃 지점이 아래로 가고 또 반대편 잘랐을 때는 인 쪽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바디 포지션이다. 양손을 이렇게 잡아서 포지션을 잡아보고 한쪽으로 인 아웃을 잡아보면 되겠군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이 위치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가이지 하면서 질문.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린 선수님이에요. 이제 교육 영상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제일 아래 길이 또는 사이드의 길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센시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설정이요? 아니면 엘리베이션 올라갈 때 리프트 업이 돼서 이 길이가 쌓아갈 때 어느 정도 길이 설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각도 개념으로 뭐 15도, 뭐 45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길이 설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솔직히 네.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형태감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길이 설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 스타일을 어떻게 예쁘게 조화 있게 하느냐 이 밸런스 컷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커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커트 작업을 할 때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제일 좋습니까? 지금 길이는 몇 센치 정도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이 자르고 싶은데 자꾸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 저는 대해서. 이 스타일 기준으로 하면 스타일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 스타일 할 때 입술 기준으로 합니다. 입술 기준으로 네. 그래서 후방으로 두자리가 있으면 후방 두자리가 되죠. 네.
차를 타고 다니시는군요. 불편합니다. 일단 쉐입이 일단 벌써 웹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록이 제가 일단 원하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 쉐입 라인이 좀 이렇게 요즘 제가 느꼈을 때는 둥그스름 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머시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형태감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되게 가벼우면서도 공기감이 있는 그런 커트를 한번 연출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려서 살짝 드라이 한 다음에 질감 처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반칙 아닙니까? 네? 아니 드라이를 30분을 하고 지금 네? 그 광택제까지 뿌리시고 네? 지금 꽁수로 지금 민나이 그 바리깡으로 지금 긁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쉽게 사시는데. 이제 시작하면 돼요? 네, 시작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같은 경우에 가발 드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처를 좀 하는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발라스가 조금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잘 다시 저는 이거 편집 안 할 겁니다. 딱 걸렸지. 딱 걸렸어, 그게. 자, 텍스처는 저는 살롱에서 일을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텍스처를 해나갈까. 커팅, 그러니까 웨이트 커팅하고 텍스처 커팅하고 이게 반반이 돼야지 조화롭게 되게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웨이트 커팅이 오래도 걸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텍스처 커팅이 많이 안 들어가서 모발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초급 디자이너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웨이트 커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텍스처 커팅을 많이 못해서 손님들한테 그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 슬라이스 티닝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 실 제가 만든 겁니다. 실 제 로고가 여기 있죠? 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가미가 되게 넓게 되어 있지만 이게 20발이에요. 다 모발을 딱 찝었을 때 슬라이싱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잘려줍니다. 아주 빠르게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커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배워서 여러 가지 텍스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살롱에서는 막상 빠르게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텍스처를 해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 티닝으로 하는 텍스처 다 끝난 다음에 다른 텍스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 찍어서 그냥 나오면 이렇게 슬라이싱 한 것처럼 근데 자국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싱을 가볍게 그냥 이렇게 빠르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다음 섹션도 그대로 저는 이제 하단 부분에 한 섹션당 하단 부분의 라인이 디코인 컷으로 너무 무너지는 것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가벼운 느낌을 만들어주고 라인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게 커팅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단 부분은 네이클라인으로 이렇게 가볍게 좀 잘라주시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 대한 부분도 곧 나오게 됩니다. 우선 라인 하기 전에 제가 텍스처 방법 중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부분이 브리커팅입니다. 브리커팅. 브레이크라는 커팅 기법에서 나온 건데,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서다라면 가위가 들어가서 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브리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부력감을 더 주면 되겠죠? 이너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잘라줍니다. 다시 한번 이너 그라데이션 잘라줍니다. 이때 보시면은 제일 끝에는 양 그 한 섹션에 한 패널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한땀한땀 가면서 잘라줍니다. 원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면 반만 자르세요. 반만 다. 반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분 성격이 잘 안 맞으시네요. 원래부터 안 맞았어요. 컨디션 자, 시청자들도 지금 있어, 저쪽에. 커트 보러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자, 커팅 라인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보세요. 아모스 디자인 스프레이. 저는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 마지막, 맨 마지막 작업에 디자인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특히 네이프라인 이런 쪽 있죠? 이게 충분히 뿌려줍니다. 손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괜찮아 하세요. 제 손님들은 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나가세요. 자, 네이프 라인에서 이렇게 이런 곡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곡선. 여러분들은 잡지나 예술 영상에서 많이 보던 곡선. 여러분, 그 허세를 부리는 남자, 허세. 아까 라인을 먼저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바와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선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라인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자샷슨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발모, 저는 마지막 발모에서 공부했는데 그런 교육기관 또는 런던 아틀리커들이 커팅을 할 때 보면 아주 샤프한 곡선 라인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게 궁금하셨잖아요. 그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실 겁니다. 저런 머리를 살롱에서 할 수 있을까? 저런 머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인스타그램 실커트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커트를 하고 나가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제가 커트비가 뭐 땡땡땡인데 뭐 이거 공개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제 커트비가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어떤 고객님이 계신데 고객님께서 이런 커트를 보여드렸더니
아, 본인은 원래 그 커트비보다 3만원 정도 더 얹어서 난 내야 되겠다. 그래서 커트비가 그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성스러운 커트비한 작품이 나의 어떤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런 요즘 유행하는 도로시컷이라든지 리프컷 기타 등등 커트를 오늘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정말 에듀케이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요즘 수성 원장님하고 수성TV에 같이 만나서 오늘 배틀 같은 배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틀드라를 하고 있는데 그 그라 작품이 좀 에듀케이션적인, 좀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을 자르고 있습니다. 머리만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수성 TV 구독자 여러분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좀 다른 저를 통해서 좀 다른 느낌을 보시고. 눈 화강 좀 하세요. 그러면 뭐 허세를 부리는 남자이지, 허세. 이제 마지막 단계, 제가 반만 자를 거라서 여기만 좀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슨 쇼라든지 런던의 무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 쇼 보면은 다 자르고 이제 스테이지 밖으로 들어가잖아요. 스테이지 안으로 백스테이지 들어가죠. 그때 다 이러고 있어요. 아주 약속한 작업들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꿀팁입니다.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둔 상태에서 지금 클리퍼로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그러면 섹션이 많이 잘려지지 않고 겉면만 잘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수호장님, 네, 깜짝 놀랐어요. 저요? 인정하시면 지금 놀랐어요. 근데, 아니, 저 클리퍼 다 알아요, 사람들. 아, 그래요? 네. 평범함을 비범하게 만드는 게 제 기술이에요. 참 예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올해 하반기에 3G라는 책을 편찬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지금 한 작품입니다. 3G는 뭐냐면 세 가지 그라데이션,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 스퀘어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라운드 그라데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쓸 예정인데 3G의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지금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입니다.
하고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여자님 여자인 참 꼬리 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머리를 세차하게 그렇게 머리를 만드시네. 좀 둥글게 한다 그래야 그냥 빼듯하게 한다 그래야 그래? 전체적인 숱을 춘다기보다는 라인에 별로 좀 숱을 쳐볼게요. 부분 부분마다 약간 형태감이 가볍게 떨어지면서 끝선 위주로 저는 질감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끝선 라인에서 예를 들면 앞쪽 라인이 가장 가볍고 가면 갈수록 무게감이 있는 형태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실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차이점을 이제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실원장님께서는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형태감이 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을 좋아하시고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올드하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느낌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겁니다. 네, 질감 처리 이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한 3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잘라버려. 중요한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커트야기 좀 찍어놓고 아니 자기 고민스럽다는 거야. 너무 콘텐츠가 좋아가지고 자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 같아. 요즘에 유튜브 이제 다시 좀 열심히 하십니까?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저희 실원장님 그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미용계에서 몇 안 되는 정말로 실력자시기 때문에 실원장 TV입니다. 실원장.제가 좀 커트에서 신경 쓰는 게 앞머리 이 간지예요, 이 간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무게감이 아닌 그냥 만약에 앞머리가 뭐 하나로 시작해서 열 가닥이라고 하면 앞쪽 라인에서 가벼운 느낌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스타일을 저는 요즘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원장님도 그 흰머리까지 뽑으시지 않으십니까? 거슬리네. 자, 저는 이제 반대적인 부분이에요. 좀 라운드한 그런 쉐입이니까 포워딩한 새 쉐입이 있다면 저는 후방에서부터 앞쪽으로 길어지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가 되게 다른 어떤 느낌인데 두 가지가 다른 느낌이지만 둘 다가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 여러분들 아시는 그라데이션이고, 이런 그라데이션도 있고, 이런 그라데이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이번 영상 굉장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도 좋고, 우리 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의 어떤 차이점, 코팅을 전개해 나가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라이앵글 그라데이션, 원장님은 저는 라운드 그라데이션 이상이었습니다. 이상, 저는 실원장 스티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우리 원장.